우리 가서 이거 하라는 소리 안 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네. 언니가 이 끼가 있거든. 이 가물이거든. 우리 집 처음이 아닐 텐데. 네. 그죠? 여기저기 다, 언니가 잘 본 데는 다 쑤시고 댕길 텐데. 네. 쑤시고 다 보러 댕기죠? 네. 본인은 할머니 줄이 세. 할머니. 그죠? 네. 할머니 줄이 세고, 동자가 또 세고. 할머니가 없어. 이미 와 있는데. 어? 근데 왜 안 하시고? 받았어? 네, 한번 했었는데. 어. 아닌 것 같더라고. 줄을 잘못 잡았지. 막, 여기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줄을 잘못 잡았지. 주력을 본인이 못 찾았다고. 그 선생님이. 네. 어디서 받았어? 저. 경주에서. 경주? 네. 지금 경주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아니, 평택인데. 응. 왜 경주까지 갔어? 저. 유명하다 해서? 모르겠어. 어쩌다 이렇게 그 광고 같은 거 보고 갔는데. 막 거기서 막 뭐 방을 보고 예쁘다 그러고 막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됐는데. 뭐 조선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본인은. 네. 언제 받았어요? 5년 정도?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좀 이상했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때부터 아. 시작됐는데 그때는 그 본인이 조상에서 많이 흔들어 놓은 건데? 그때 좀 이상해가지고 한 30살 때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정말 계속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신을 받았어? 네. 근데 막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점사 보지도 모르고 계속 막 화낸다고 막 심장 터져. 왜 그러냐면 본인이 화가 나는 거는. 네. 본인 신명에서 할머니가 뒤집어놨거든. 그것도 신을 받을 때. 할머니가 전서부를 할머니를 내쫓고 엉뚱한 사람 갖다 앉혀놨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 할머니를 제대로 못 찾아줬으니까. 그때도 했을 때 그 할머니라고 했었거든요. 뭐 동자. 뭐 선녀도 오고 막 그랬다고. 근데 신을 받으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편안해야죠.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건망증 같은 막 그런 것도 있고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이 막. 잘못하셨어. 잘못해도 뒤집어졌어. 본인네는 어 조상 할머니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을 거예요. 있어 없어요? 본인 알아요? 몰라. 치매 걸린 할머니도 계시고, 응? 여기 속병 걸려서 암으로 죽은 할머니도 있어. 응? 이거 봐. 본인을 지금 불사해서 좀 흔들어 놨다 그래, 응? 응. 이게 신이거든? 알죠? 몰라요. 저... 몰라? 아, 흰색은 알고 있어요. 네. 흰색은 부살머니, 빨간 거는 산신할아버지, 이 파란 거는 대감이야, 장군이고, 장군님. 본인은 이렇게 신이 벌써 와 있어. 근데 조상인데, 이거를 주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주력을 제대로 못 잡아줬거든, 본인. 그쪽에서.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응? 여기 법당에 보시면 어,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좋으냐고요? 네.
옥화상제니? 네. 맞아. 본인은 조를 저기 조상님들이 돌을 닦고 천상에 올라가서 옥화상제님 모시고 내려오거든. 주력을 응? 네. 옥화상제님 제일 먼저 모시고 내려와야지 본인이 이렇게 지대로 부르고 지대로 말문 터지고 지대로 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 법당이 보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죠? 편해요. 예, 편하고 옥화상제밖에 눈에 안 띌 걸. 그죠? 높은 신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력을 그쪽에서 광주에서 광주라 했나? 저 경주요. 경주에서 네. 높은 신명을 줄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뭔가 이제 신을 받게 되면 증상이 있잖아요. 네. 뭐 근데 저는 그런 게 꿈에서도 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단지 뭐 좀 약간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네. 뭐 그런 걸 봤었어요 제가. 그 올리오버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처음에 뭐 비니 같은 뭐 조 비니 예 네.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지 뭐 허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전혀 본인이 왜 그러면 조상을 네. 조상이 많이 배고프거든. 먼저 조상 먼저를 해주고 그 우선 신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은 그게 못했거든. 제대로 못 해주셨어. 그러니까 뒤쪽 그, 빡죽이라고 그래. 몇 번 계속하면 뭐 10%가 안 돼서 신을 못 받는다. 못 불릴 신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이건 또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중해야 되는 거지. 네. 잘못 받으면 또 사람 이상해지니까. 또 한 번 받아놓으니까 그런 걸 또 알잖아요, 제가. 근데 그 모신 분은 어떻게 해주셨어? 다 내모셨어 또? 예. 그 벌전이 장난 아닐 텐데. 그래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무기력증도 오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모르겠어요. 절에 가고 나서부터 이제 뭐 어디 스님한테 어디 가가지고 테마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 여름? 작년 여름? 가을쯤에, 여름쯤이구나. 괜찮아졌어요. 좀 맑아지기도 하고. 집에서 막 기도도 하고, 뭐, 그, 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천수경,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니까 좀 맑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지금은 괜찮은데, 뭐 이상하게 계속 여기 다녀요. 그, 지금은 이제, 절에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이제 좀 좋아 마음도 편해지 좋아지니까 절에 한 번씩 가자 하고 완전히 이제 여기를 이제 안 간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째 오늘 또 오셨어? 그 유튜브를 본 거예요. 내 거를? 네. 어저께 봤는데 그 증상이 똑같아요 저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증상이. 누구 증상을? 아니 뭐 술 먹고 하는 그런 거를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살해자가? 저기 유튜브 나온 분이? 아니요 그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증세 해가지고 뭐 술을 막 많이 먹고 다닌다거나. 아 내? 네. 내 거를? 네. 그래서 주요분이 제일 처음에 장군. 장군이 실려서 좀 저기를 했죠. 그래서 되게 편하네. 그 경주인가 거기 가서는 안 편했어요? 아니 저 전보를 많이 다는 느낌이 다 달라요. 막 모호한 데도 있고 여기 싸한 데도 있고 좀 편안한 데도 있고 근데 여기가 되게 좀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닌데 되게 편안하네. 꼭 이렇게 들어오면 멍하고 지는 느낌. 편안하다는 거는
언니하고 맞는다는 뜻이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부처님도 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부처사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애들 많잖아요. 대부분. 보살님. 문수보살님. 보살님들은 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부처님은 신은 아니죠. 그 저는 이사 절에가 편하거든요. 네. 딱 요 며칠 전에 94 할아버지 분한테 절을 보러 갔는데 그 철학이랑 같이 하시는 분인데 네. TV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신을 받아야 된다고. 부처줄에 같이 들어온다고.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할머니가 이렇게 약사보살님 있죠? 네. 약사보살님, 문수보살님, 부처님 그분은 보살님들은 부처님 모양 돼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래요. 불사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높은 신명이라는 거지. 이런 얕은 신명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높은 신명이라는 거지. 본인이 이 다른 법당에 이렇게 보면 조상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싸하다 그랬잖아요. 네. 소름끼치고 싸하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본인도 같은 신들이고요. 그게 있어요. 본인이 법당 가는 쪽쪽마다 이렇게 타는 게 있어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아까 얘기한 것들. 그럼 그때마다 다 그 조상신이고 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좀 편하다고 느끼는 데는 떨립니다. 신을 이렇게 받지 말라는 식으로 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돈집을 가지 말라.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한번 그 받았잖아요. 신 내리면서. 네. 그러니까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 갈팡질팡 하는데. 이걸 안 받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받고 가신다라면 누르셔야 돼. 누르는 거세요? 네. 누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벌전이 한번 법당을 모셨다가 내모셨잖아. 그 벌전이 아마 올해 또 닥칠 거예요. 아 올해요? 또 시작이거든. 그 벌전이. 이게 신이라는 게 좀 괜찮았다가 또 발동 걸려요. 발동 걸렸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발동 걸리고 이러거든. 그거 지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응. 지금 본인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할머니로도 부살머니 보이고요. 그리고 동자가 보이거든. 근데 지금 본인이 그리고 이제 대감줄이 세요. 대감줄이 세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어쨌든 보면 멍 때리고 있어 본인이. 뭔가는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손발을 다 묶어놔버렸어. 손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할 마음은 먹기는 한데 몸이 안 떨어져. 머리는 여기서는 돌아가요. 근데 몸이 안 떨어져. 본인. 뭐 눌린 신을 눌릴 수가 있나요? 근데 눌릴 수가 있나요?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눌리고 살아야 돼. 몇 년 한 번씩 누르셔야 돼. 그렇게 되면 몇 년 한 번씩 눌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 길을 갈려면 아예 이 길을 가고 그러셔야 돼. 그게 혹시 인다리로 내려오 올해 본인이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또 본인이 또 시달릴 거예요. 시달리실 거야. 올해부터요? 네. 올해부터 시달려서 절에 가도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시달리면 또 시작하잖아요. 신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도 안 들어요. 신이 더 강해지거든.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파도 치거든. 근데 보니까 뭐 누군가를 데려가고 뭐 그런다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저 아직까지 안 닥쳤지. 그게 이제 시작인데 또 이제 시작인데 장마치 저는 10년을 고통받았는데 10년을 고통받다가 내가 나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아예 이제 말문이 터진 거예요. 말문이 터져서 나 혼자 스스로 나 이 길 갈래요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이 길 가서 내가 진짜 무당이 돼서 진짜 내가 잘 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내가 이 길 간 사람이 이게 저도 이 길을 걷어봤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살짝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술을 먹고 댕겼어요. 장군이 실려서. 그래서 술 못 마시는데. 저도 못 마셔요. 지금 아예 술도 안 마셔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무쟁일 때 나도 모르게 마셔야 되더라. 이게 이제 좀 괜찮았다가 또 발동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발동했다 이러거든.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그걸 다 이기잖아요. 신을 이기고 다 이겨버리면 또 식구들에 쳐요 이제. 마지막에 식구들에 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기니까 우리 언니 치더라고요. 그 우리 언니 때문에 내가 이길 우리 언니 살려놓고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진짜 막바지는 식구들 지치는 거예요. 그게 막바지야.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러니까 식구들은 저기서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부모는 이제 본인 몸으로 칠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니, 저희 엄마도 저는 젊었을 때 신받으러 좀 많이 들었대요.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치웠잖아. 우리 엄마도 신전대를 잡잖아요? 이렇게 떴어요. 근데도 안 받았어요. 장사를 불렸어, 우리 엄마는. 그러다가 나한테 온 거지. 우리 들춤에 우리 언니 집 갔다가, 말문이 안 터져갖고, 원 제자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신내려준 거야. 선생들이. 그래갖고, 법도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야, 우리 언니가. 잡신이 실려서. 그 엄마 따고 정신 차려보니까 불을 다 끄고, 무서우니까 문을 탁 닫고, 나 둥벌로 나갈래,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둥벌로 나가버린 거야. 제자길 안 가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언니 민년 1, 2년 있다가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가 그걸 이기니까 이제 식구들한테 우리 언니한테 딱 치더라고요. 언니한테 치고 엄마한테 치더라고요. 오빠들한테 딱 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닥치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부모한테, 형제들한테 치는 건 못 참아. 본인 참을 수 있어? 못 참죠. 부모, 부모님, 형제들 몇이에요? 저 동생 하나 있어요. 동생 하나 있고 또 엄마. 누가 있어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 다 계신데.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엄마 아버지가 좀 있잖아 본인이. 네. 그죠? 동생, 남동생? 아니요. 여동생? 네. 그리고 본인 누구하고 살아? 저 지금 네. 혼자 살아? 네. 아니. 결혼 아직 안 했어? 네. 결혼 안 했는데 남자 없어? 있어요. 있잖아. 있어요. 지금 본인 남자하고 살잖아. 네. 그거 내가 물어보는 거 결혼은 안 했지만 남자하고 좀 산단 말이야. 네. 응? 근데 본인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신을 안 봤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쳐요. 아, 진짜요? 응. 남자친구한테 치다? 안 되면 또 본인? 엄마한테 치든, 아버지한테 치든, 아니면 동생이 치든, 이제 쳐요, 또 시작이에요. 아, 그래서 동생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신내는 받은 것 같았는데. 응. 동생이 몇 살이에요? 동생이 지금 양띠 29살? 30인가? 양띠요? 네. 30살? 네. 맞네. 동생이 지치네.
엄마 아버지는 이미 때는 늦었고 동성애 지출이죠. 뭐 시작이야.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 제자로 신을 받잖아? 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야.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 닦고 오지만 인간은 돌을 안 닦았잖아. 그죠? 사람이 열심히 다니셔야 돼. 주력을 지대로 신꽃을 이렇게 받아서 선생을 지대로 잡아서 지대로 가리를 잡아서 산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물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아 그럼 그때 했을 때 막 찬물로 목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천신줄을 찬물로 목욕한 데에다 겨울에 한겨울에 맞아요 그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뭐 그거 안 시키지. 신을 빨리 떠오르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신을 빨리 떠오르라고.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신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 길 안 가고 싶으셔? 저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뭔가 팍 그 오는 게 없어요. 근데 꿈은 이상한 꿈을 꾸긴 했어요 이번에. 무슨 꿈? 그 절 절이 위에 있는데 고래 있잖아요. 참고래 같은. 어제 막 헤엄쳐 저한테 오더라고요. 고래가? 네. 저 앞에 딱 쓰더라고요. 그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했는데. 고래는 바다의 소신이잖아. 뭔지 아세요? 신이거든. 근데 신이 뚝뚝 쓴다는 뜻이에요. 본인이지. 신이 온다는 뜻이지. 이제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럼 뭐 뱀 꿈도 꾸고 막 무슨 길에 뱀이 검은 뱀이 그 코브라 같은 뱀이잖아요. 검은색이에요, 전자. 그거는 군웅이고. 그게 뭐 뱀을 혓바닥을 잘라 먹더라고요. 진짜 죽이더라고요. 본인을? 아니요. 배, 그 코브라 같은 뱀이 네. 이 검은색 뱀을 혀를 잘라서 먹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목을 탁 물더라고요. 제가 또 와가지고. 그 꿈에 깼거든요. 그럼 군웅인데? 근데 그러고는 같이 저는 오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안성 받아가지고 그 꿈인가 하는. 사자잖아. 사자. 네. 군웅 사자잖아 그게. 군웅 사자라고. 근데 왜 제 목을 물는 거지? 목을. 목을 물어가지고. 그리고 또 연달아서 쥐 있잖아 쥐. 네. 쥐가 등에 달라붙, 네 마리가 달라붙어 있는 꿈을 꿨거든요. 벽에 죽이긴 했는데, 두 마리를 죽이긴 큰일이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본인 시작이라고. 신이 발동하는 거거든. 신이 발동하면서 잡신이 붙는 거거든. 잡신이 또 붙어서 또 시작하는 거거든. 잡신이 붙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상한 행동을 또 하거든. 남자 같이 사시는 분 몇 살이에요? 52요. 52? 전나비띠인데? 아니 닭띠. 닭띠? 헐. 삼재인데? 응. 이 사람 그 집안에 그 상원이 입었잖아. 네. 그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 2주일 됐나. 그 상원 풀으셔야 될 거예요. 사자가 지금 본인의 지금 붙어. 본인 목을 딱 물었다며. 사자, 군웅. 사자, 군웅이 쳐졌잖아.
그걸 또 풀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몸이 안 아파. 잘못하면 몸 아파. 아이고,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 산에 저기 한번 갔다 오거든요, 일요일 날. 산 타러 갔다 오고 절에 한번 들렸다 오면 또 기분 좋더라고요. 당연히 기분 좋죠. 산에 가면 신나게 산에 가면 돼. 신나서 산에 가거든, 본인이. 그게 왜 그러는 건데? 이 줄기가 있으니까, 무당 줄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무당이니까. 아유, 참. 아휴, 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본인이 올해는 결정을 내려야 돼. 응?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누르든지 하셔야 돼. 또 시작이야, 올해. 진짜 안 가겠다. 그럴 바는 본인이 이 길을 누르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아파. 저승사자가, 군웅에서 저승사자가 따라붙어도 본인 풀어야 될 거예요. 군웅 풀으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여기도 물었다며. 그죠? 본인 아파. 본인 올해 잘못하면 죽을 고비 넘기셔야 돼. 뱀이 코브라가 본인 물었다라면 본인 아프다는 뜻이야. 본인 죽을 걸 사정을 헤맨다는 뜻이야. 그 우리 전부 우리 전부로 하니까 뭐 고독살인가 뭔가 그걸 풀어야겠네요. 저거 그 소유목을 끝내는 게 보인다고 막 이러는 거야. 고독살은 자기가 본인이 이제 혼자 살을 사주팔자라는 혼자 사는 팔자라는 뜻이에요. 고독사주라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이거 저간 사람들은 좀 있어. 근데 본인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 신의 환란을 겪으면서 이게 힘드니까 내 손목을 끊는 게 나오는 건데, 근데 신이 그렇게 가만 안 놔둬. 본인은. 그리고 이 신바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바람이거든요. 조성바람 신바람이거든, 본인이. 신바람을 이걸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무사히 같이 잘못하면 입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저승사자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본인 아직부터 본인이 시달려서 그걸 타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는 뜻이야. 죽을 거를 연기해야 된다는 뜻이야. 본인이 그렇게 계속 있다가는 우울증이 와요. 신이라는 게 안 받았잖아요. 우울증 와서 내 목숨 내가 끊는 거거든. 올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신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신을 누르든가 그러셔야 돼. 결정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근데 신을 누르면 계속 몇 년 한 번씩 누르셔야 돼. 3년 한 번, 2년 한 번 계속 누르셔야 돼. 그 다른 대륙도 가지 않나요? 가죠. 언니가 그렇게 계속 누르면 못 가게 누르는 거고, 안 누르면 또 신을 다른 데 가는 거죠. 동생이지.